여러분들 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논에서 퍼온 흙을 제가 물에 섞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생물일 수도 있는데 논에 있는 흙을 물에 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생물이 태어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흙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논에서 떠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유튜버 분들도 있어서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자, 무튼 참고 영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드나넓은 이런 논에 이렇게 건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생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흙에다가 알을 낳고 이게 건조가 되고 동면을 취하고 또 내년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시절에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실험은 바로 이 흙을 퍼다가 가서 물에 넣으면 과연 부화를 할지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진짜로 연천에 가서 직접 떠온 거고요. 이제 사유지에서 이제 허락은 받고 조금 채취해 왔습니다. 자, 이 흙을 물에 타면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임시통이고요. 그냥 중고로 쓰고요. 이거는 물, 그냥 수돗물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흙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푸라기 쪽에 있는 흙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흙을 놓으면은 좀 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아무 논에만 한다고 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논 같은 경우에도 이 여름이나 봄에 개체가 확인이 된 곳에 흙을 퍼와서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물을 넣어주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pH가 7에서 7.5 사이로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키트를 사면은 거기 안에 이제 팩이 들어있어서 물을 살짝 약산성 만드는 그런 제품이 들어있죠.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흙이랑 이런 지푸라기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냥 수돗물을 넣어도 pH가 어느 정도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H를 그냥 물만 섞어서 한번 맞춰보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부화를 한번 시켜보고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번호이겠구만. 사실 저도 약간의 실험입니다. 부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우 진짜 커피 색깔이 나왔어요. 한 5분간 저어줄게요 둘 다. 자, 이렇게 섞어주는 이유는 이 안에 정체모를 녀석이 충격에 의해서 부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섞어줬으면 초강력 빔을 쏴주면 됩니다. 뭔가 불안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제발. 자, 보이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동글동글한 알맹이 같은 거 좀 벽에 잘 보면 보이시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옆에 통인데요, 이거는 조금 적긴 하지만 무튼 여기에도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약 이틀에서 3일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에 투입한 지 5일 정도 지났습니다. 중간에 제주도 촬영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물을 좀 추가하면서 좀 넘치긴 했지만,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 통에 지금 벌써 개구리밥이라고 하잖아요. 구상소추가 벌써 피고 올라왔어요. 자, 안에는 머리카락과 함께, 오, 저기 뭔가 있다. 자,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었거든요. 아, 뭐가 움직이는데? 여기 정 가운데 보이나요? 와, 뭐가 부화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그 논에서 살아가는 그 생물들이 지금 안에서 부화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긴꼬리 투구새우 같거든요. 잠깐만, 잘 안 보인다. 너무 작아요. 지금 며칠밖에 안 지나서 지금 굉장히 작은 상태인데, 우선 이 통에는 무언가 부화했는데 너무 쬐깐해서 잘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이거든요. 아까보다는 좀 더 맑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와, 여기는 잘 보인다. 자, 우선은 기름유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잡아서 떼면 안에 기타 올렸어야 되나 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됐어요. 자, 이러니까 잘 보이네요 여러분. 제가 논에 사는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사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5일차기 때문에 좀 작아요. 지금 여기 붕붕 떠다니는 친구들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이 바로 시몬키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논에 사는 요정새우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도 지금 현재 수십 마리가 부활을 해서 대략적으로 0.5cm까지 현재 성장을 했습니다. 와, 제자리에서 유영을 하면서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논에서 녹주류 있죠? 그거를 주로 걸러서 먹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굉장히 몸이 이제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지금은 녹주류가 좀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녹주류가 많은 사료를 좀 투여해서 이 친구들을 배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요정새우 같죠? 와, 근데 진짜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성장시켜서 점점 큰 상태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야, 자, 여러분들 진짜 잘 보면요, 요정새우 말고 또 다른 한 종류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긴꼬리 투구새우인데 지금 이 친구도 유생이라서 그런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확실히 논밭을 숨쉬게 해주는 이제 트리옵소가 확실히 부활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좀 뭔가 통통통통 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물벼룩인데 이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좀 걸러서 먹는 그런 생물입니다. 와, 이게 벽에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동글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트리옵스랑 요정새우 이런 알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사료를 주고 좀 사육을 해서 좀 성장을 하면 더더욱 잘 보일 거고, 성장시키면서 투명한 통에 옮겨서 굉장히 잘 보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이 흙을 그냥 넣었을 뿐인데 지금 굉장히 흙이 좀 더 있거든요. 와, 이거 나중에 기증해도 되겠구만. 자, 먹이는 따로 제가 없어서 그냥 있는 사료들 부셔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봤던 곳인데 근데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뭐 산소를 넣지도 않았는데 바닥에서 공기방울이 슝슝슝슝 올라오는 게 중간중간 보이거든요. 자, 무튼 이 상태로 제가 한 1주에서 2주만 사육해도 좀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육 6일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눈이 띵띵 보이죠? 트리옵소가 지금 사료를 조금씩 섭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깨끗합니다. 자, 하루 또 지났습니다. 좀 더 미세하게 좀 성장했죠? 진짜 신기해요. 흙속에서 알 상태로 휴먼 상태로 있다가 물을 만나니까 다시 태어나는 모습. 근데 2년 동안 건조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 지금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 풍년새우가 지금 색깔이 약간 초록초록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긴꼬리 투구새우는 확실히 엄청 많이 컸다. 와, 우선 성장 속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어디 갔지? 지금 풍년새우가 지금 여기 몇 마리 보이고 물이 좀 대체적으로 뚫었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나게 큰 친구가 있는데 여기 한 마리 잡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긴꼬리 티구새우가 한 마리가 정말 유독 엄청 커졌어요. 와,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에 넣은 지 대략적으로 약 12일 정도 더 지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큰 곳으로 옮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투입한 지 다 따지면 한 2주에서 한 18일 정도 걸렸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제가 원래 두 통을 했었는데 두 통을 합쳤고요. 지금 여기 안에는 풍년새우랑 트리옵스, 물벼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성장했냐면, 와, 여기 보면은 긴꼬리 투구새우가 진짜 물에 흙만 넣었을 뿐인데 긴꼬리 투구새우가 지금 부활을 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너무 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풍년새우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벌써 거의 성체급이 돼서 알까지 달고 다닐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우,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조명만 쬐주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이끼들이 성장을 하고 모여서 유기물을 좀 걸러서 흙에 있는 걸 잘 걸러 먹기도 하고요. 이야, 지금 한 마리 잡았거든요, 여러분. 와, 이게 풍년새우입니다.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지금 눈이 검정 색깔로 동글동글하고 지금 배다리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꼬리는 약간 주황색이네요. 우선은 맑은 물로 옮길게요. 한 마리 잠깐만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 두구새우. 오, 여기 두구새우. 와, 이게 흙탕물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따다다다, 제발 풍년새우랑 트리옵스 안 돼. 나이스, 한 마리 더 추가. 아, 이게 진짜 수십 마리 이상이 부활을 했는데
했는데 막상 산 거는 별로 없네요. 여기 또 있고. 오케이. 옮겨. 길이 없어야 어디 숨었니? 얘네는 바닥에만 있더라고요. 나이스, 나이스, 틀이 없어. 나이스. 드디어 꺼내서 보는구만. 잠깐만, 여기 들어가 있어라. 아, 틀이 없어가 잡식성이어서 아마 다 잡아먹은 것 같아. 곳에 시리끼도 많이 자랐네. 이게 조류들을 많이 먹거든요, 풍년새우가. 그래서 조명을 좀 많이 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해서 물을 조금씩 부어서 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큰 물이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야, 물을 빼니까 트리옵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집에서 이 트리옵스 채집이라니. 야, 두 마리, 두 마리. 우선 물에 잠깐 넣어놓고요. 짜자잔. 여기도 있었네요. 아,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이게 얘네들이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올 애들은 다 나왔네. 야, 진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논밭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또 유기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양가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따로 먹이를 주지 않아도 이 흙에 있는 유기물만 걸러먹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땅을 숨쉬게 해주고 땅을 오염시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기물이 하도 많으니까. 아, 더 이상은 없네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결과물입니다. 짜잔. 야,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긴거리 뜨거새우 거의 성체급 몇 마리 있고요. 거의 성체급이 몇 마리 있고 여기 보면은 저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바로 풍년새우입니다. 긴거리 뜨거새우랑 풍년새우는 이제 진짜 농업에서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땅을 숨쉬게 해주고 갯벌이 있는 유기물 걸러주면서 좀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친구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땅을 숨쉬게 해준다는. 그리고 긴꼬리 투구새우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흙탕물을 내고 땅을 파는 행위를 했어요. 그게 바로 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생존 방식이 굉장히 독한데요, 바로 알 상태로 휴먼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어요. 제가 2년 동안 건조시켰던 알들을 물에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부활을 한 거 봐서도 굉장히 독특한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자, 무튼 이 친구들 지금 현재 긴꼬리 투구새우는 걸렸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이제 단위 생식도 하고 유성 생식도 하고 다 하거든요. 야, 이번에 또 잘 보이게 또 옮겨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풍년새우 배 쪽에 보시면 알들이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번식을 고세했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좀 차이가 다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친구가 색깔이 진한 거 봐서는 왠지 수컷일 것 같고 알을 매달고 조금 옅은 친구든 암컷의 느낌이 좀 물씬 납니다. 아, 풍년새우가 확실히 시무키보다 훨씬 이쁘네요. 뭐 시무키는 암수 구분이 확실히 돼서 이제 유성생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좀 고대 생명체 같긴 하죠.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여기 꼬리가 이렇게 긴 꼬리처럼 진짜 두 갈래가 쫙 나 있네요. 여기 있는 친구는 유생. 현존에서 그 투구기 아시죠? 그 친구랑 굉장히 좀 흡사하게 생긴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친구고 딱딱하진 않아요. 말랑말랑하네요. 자, 빨리 물에 넣읍시다. 두 주먹만 해가지고 물에다가 넣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고대 생명체 같긴 하죠?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다리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친구고 딱딱하진 않아요. 말랑말랑하네요. 자, 빨리 물에 둡시다.